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럼 맨날 안 자고 뭐하니? 아, 내일부터 포켓몬을 키울 생각에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 매일 댕박사님한테 파이리 꼬부기 이상의 시를 받을 수 있을 거란다. 너무 늦게 가면 다른 트레이너가 포켓몬을 가져갈 테니 일찍 자렴. 어, 네 엄마. 근데 엄마 맞아요? 얼굴이 남자 같은데? 엄마야. 어쨌든 드디어 나도 내일 포켓몬이 생긴다. 덩쿨 채찍이 강력한 이상해 씨가 좋으려나? 아니면 물대포를 쏘는 꼬부기? 아니야. 역시 불꽃 발사하는 파이리가 좋겠어. 여민아? 여민아?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야! 빨리 일어나! 어? 11시? 빨리 포켓몬 받으러 가야지. 이러다가 포켓몬 못 받으면 어떡할라고?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어쩌면 좋아. 빨리 가, 빨리. 저기 댕박사님. 예? 지금 늦지 않았죠? 지금 저 포켓몬 받을 수 있죠? 아니, 못 받는단다. 근데 너는 대초마을에 사는 여맨이었구나. 어, 네, 저기 포켓몬 남아있죠, 댕박사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미 다른 아이들이 스타팅 포켓몬을 모두 가져가서요. 어허, 안 돼. 나 이렇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난 바보야.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설레어서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하지만 포켓몬이 없으면 포켓몬을 보획하는 것도 포켓몬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이지. 몬스터볼을 3개를 줄 테니 야생으로 가서 원하는 포켓몬을 네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맞아. 내 꿈은 포켓몬 트레이너. 아직 포기하긴 일러. 스타팅 포켓몬보다 더 강한 포켓몬을 내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댕박사님. 어, 그래, 화이팅하고. 응, 칠뽀가 어디 갔어? 칠뽀가. 어쨌든 잡으러 가자. 그래, 야생의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 어? 아니, 아니. 저건. 저건 야생의 깨비들이 줘. 저건 무조건 잡아야 돼. 자, 가라, 몬스터볼! 깨비들 줘, 넌 내 거야. 어? 아, 어떡해, 도망가!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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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깨비 드루즈는 실패했지만, 오, 저 멋진 켄타로스는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자, 켄타로스! 넌 내 거야! 오! 나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난 포켓몬도 없고 포켓몬도 못 찾고 난 쓸모없는 트레이너야. 쓸모없는 포켓몬 녀석, 넌 그냥 죽어라. 횟감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초장에 찍어 먹으면 군침이 싹 돌겠는데. 쓸모없는. 저기 뭐하는 거야? 포켓몬을 왜 때려? 넌 알지도 못하면 저리 짜져있어! 이 쓸모없는 잉어킹 때문에 오늘 포켓몬 대결을 쳤단 말이야. 기술도 튀어오르기 밖에 없고 진짜 쓸모없는 녀석 맞아서 싸! 시다니! 아이, 야! 시다니! 그만하지 못해! 야! 야! 너 그만 때려! 어? 이 포켓몬은 그러면은 네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키울게! 잉어킹!
넌 내 이제 포켓몬이 되어라. 어? 됐다. 잉어킹이 이제 내 포켓몬이 되었어. 야, 너 누구 맘대로 내 포켓몬을 네 포켓몬볼에 넣는 거야? 그거는 우리 트레이너들의 상도덕이 아닌 거야. 어? 아, 잉어킹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거야. 내 이름은 잉여맨인데 잉어킹이랑 같은 잉씨라고. 그래서 잘해볼 거야. 흥! 그러면 그 잉어킹으로 날 이겨봐. 어? 뭐? 그냥 줄 순 없고 나랑 대결하면 너한테 주겠다고. 야 잉어킹은 튀어오르기밖에 못하잖아. 알바야 쓰레빠야 어쩔 티비. 나와라 아보카. 아니 아보크라니. 괜찮아 잉어킹, 너한테도 공격이 있을지도 몰라. 몸통박치기가 있구나. 그래 가자 몸통박치기 가자. 아! 잉어킹 정신 차려. 그래 그 쓰레기 같은 잉어킹이는 제일 치워. 아무리 키워봤자 공격도 못하는 튀어오르기 포켓몬으로 도대체 뭘 하시길래요? 빙뽕 빙뽕 쿠쿠르 빙뽕. 쓸모없는 트레이너가 쓸모없는 잉어킹 키우네. 잉여도 잉여맨이래. 이름도 잉여맨. 어떻게 똑같이 잉씨들은 다 별 볼 일이 없나봐. 레전드 아주 끼리끼리 노세요 레전드. 아 쿠쿠르 빙뽕 웃기고 자빠졌네. 아 잉어킹 정신 차려. 잉어킹 죽지마. 내가 치료해줄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 누나. 그래 잉어킹이 많이 다친 것 같으니 집에서 씻고 예뻐해 주렴. 감사합니다 간호사 누나. 잉어킹 치료받아서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나. 우리 집으로 빨리 가자. 엄마 저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래 포켓몬은 받았니? 아 그럼요 포켓몬 보여드릴게요. 그래 뭐 파이리 꼬부기니? 뭐 이상이씨야? 그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친근한 가고 정드는 아이가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보여주렴. 첫 나와라. 그래 오늘 요리는 얼큰한 생선 매운탕으로 해달라고 생선을 잡아왔구나. 기다려봐 엄마가. 엄마 하지마. 아니에요 이게 제 바로 제 포켓몬이에요. 이게? 네 진짜 이게 제 포켓몬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썰어볼게. 아니에요. 제 포켓몬... 아니 뭐 이런 걸 받아왔어. 아이 이거 제 포켓몬이에요. 저랑 이렇게 마음 잘 맞는 친구는 없다고요. 같은 잉씨고 엄만 내 마음 몰라. 에이 여민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야지. 안 그럼 비린내 나. 많이 놀랬지 우리 잉어킹. 그래 내가 사랑해줄게. 잉어킹 근데 너 오늘 버림받았잖아.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널 좋은 포켓몬으로 만들어줄게. 냄새가 많이 났네. 내가 꼭 씻겨줄게. 아들 손질하니? 아니 뭐 시키려고요 잉어킹. 아 손질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 안돼 들어와. 잉어킹 어찌든 내가 씻겨줄게. 목욕탕으로 따라와. 잉어킹 너 물도 없이 하루 종일 파닥파닥 거리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너를 목욕시켜줄게. 자 시원하지? 뭐야? 잉어킹의 색깔이? 내 모든 걸 벗겼더니 반짝반짝 빛나잖아. 원래 황금색이었던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매나? 황금 매운탕이네?
안 돼, 이건 제 포켓몬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먹어보지도 못했어. 아, 잉어끼 도망쳐. 싱싱한 것 봐. 군침이 도네. 어, 이건 이럴 수가. 이건 이로지 포켓몬. 이로치 포켓몬이요? 그게 뭐죠? 같은 포켓몬이지만 색깔이 다른 포켓몬을 이로지 포켓몬이라고 한단다. 정말 희귀한 색깔을 가진 포켓몬이지. 이걸 볼 수 있는 확률은 4096분의 1이란다. 어? 정말요? 그래, 나도 포켓몬 박사로 10년이라면서 이로지 포켓몬은 아, 처음 보았단다. 이 탱 박사는 큰 감동을 했어요. 그 뜻으로 너에게 이 나의 사탕을 주지. 이걸 먹이면 레벨업을 할 거야. 이상한 사탕?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진화를 시킨다면 나한테 꼭 보여주러 오렴.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포켓몬이었던 잉어끼, 넌 역시 정말 쓸모있고 아주 특별한 포켓몬이었어. 내 예상이 맞았다고. 실버가 난 너밖에 없다니까. 왜 삐진 거야? 잠시 이로치브라서 보고 온 거라니까. 어쨌든 가자 잉어킹. 너는 아주 쓸모있는 포켓몬이었어. 네가 이로치 포켓몬이었지 상상도 못했다고. 어쨌든 집에 빨리 가자. 어? 응? 야! 어? 너 어제 나한테 두드려 맞은 잉어킹? 그 쓸모없는 잉어킹은 어제 매운탕으로 만들어 먹었지? 아니! 그 잉어킹은 아주 특별한 잉어킹이었어! 자, 봐봐! 자! 이건! 포켓몬 세상에서 희귀하게 볼 수 있는 이로치 포켓몬? 그치! 내가 어제 시켰더니 알고 보니까 황금 잉어킹이었던 거 있지? 뭐야, 비싼 포켓몬이었단 말이야? 아이, 야골라! 포켓몬 대결이 됐! 황금색이어봤자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쓸모없는 포켓몬이잖아! 잠깐! 타임! 안되겠다! 댕박사님이 주신 이상한 사탕을 지금 쓸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거 게임 먹어! 먹으렴! 먹어! 맛있지? 계속 먹어서 능력치를 올리는 거야! 내 황금 잉어킹의 모습이! 어디까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잉어킹이 이로치 갸라도스가 됐어! 그래봤자 내 아보크한텐 상대가 안 될걸? 과연 그럴까? 승부다! 너 이 잉어킹이 필요 없다고 했었지. 내가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색감. 자, 가라 갸라도스. 안 되겠다. 아보크, 너한테 아주 매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자, 너한테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메가지나를 보여줘야겠다. 용의 숨결. 그러면 메가지나? 얼음 없니? 자, 갸라도스가 메가지나를 했다고. 너에게 참교육 맛을 보여주지. 어때? 조금 아프네. 너를 아주 뱀술로 만들어야겠어. 자, 물기. 어때? 네가 버린 포켓몬한테 패배한 느낌이 어떠냐고? 진짜? 잉어킹이 진하면 강하다고? 그럼 약하다고 네 포켓몬을 버리는 너 같은 건 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 진짜 분하다. 야, 너 한 대 더 받고 싶냐? 빨리 가. 가자. 뮤츠, 가자. 어쨌든 나도 이제 듬직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된 것 같아. 갸라도스, 오늘 고생 많았어. 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아왔네. 엄마가 매운탕 끓여줘. 엄마, 이거 포켓몬이에요.
안 되겠다. 검성 엄마로 돌아갈 때다. 이 서늘한 감각. 이 검을 꺼낸 순간 모든 것들은 매운탕으로 변했지. 간다. 안 돼!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내가 이로치 잉어킹을 잡아서 멋지게 갸라도스로 진화시켰어. 내 최강 포켓몬 갸라도스만 있다면 분명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건 금방일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 갸라도스가 들어있는 포켓몬볼은 어딨지? 내 포켓몬볼. 여맨아, 아침부터 뭐해? 응?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빨리 내려와. 아침 차려놨으니까. 네네. 방 안 어딘가 있겠지? 자, 빨리 먹어. 어우, 국물이 얼큰해.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예술이에요. 국물이 엄청 맛있는데요? 아이, 그렇지. 국물이 얼큰하고 칼칼하니 아주 쇠주가 땡기는 맛이야. 역시 양파 썰어넣고, 대파 썰어넣고, 청양고추 썰어넣고, 후추 약간, 고춧가루 두 숟갈 넣고, 커다란 갸라도스 딱 넣어주니까 아주 맛좋은 매운탕이 되었잖니. 그러게요 엄마. 근데 갸라도스요? 그래. 네가 전에 잡아온 생선 있잖니. 엄마! 그거 제 포켓몬이에요! 어머, 그게 포켓몬이었어? 난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몸보신하라고 잡아온 생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제 포켓몬인데 엄마 미워. 괜찮아 여맨아, 맛만 좋으면 됐지.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운탕인지 알면서 네가 딱한 이 생선 포켓몬을 잡아오니까 엄마가 군침이 돌아 이건 다 아들 때문이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내가 어떻게 잘못 이뤘지 포켓몬인데요. 엄마가 내 포켓몬을 죽였어. 엄마 미워. 칠뻐가. 칠뻐가. 땡 박사님. 큰일이에요. 큰일.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가 제 이로치 갸라도스를 매운탕에 먹었어. 이런 청대 포켓몬이었을 텐데 상심이 매우 크겠구나.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렴. 맛이 좋았으면 된 거지. 하지만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포켓몬이 있어야겠어요. 그쵸. 제 하나밖에 없는 포켓몬을 매운탕에 먹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추천해줄 포켓몬이 하나 있단다. 처음에 스타틱 포켓몬을 늦잠 자는 바람에 못 잡았던 거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파이리 꼬부기 이상해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받지 못했죠. 원래는 파이리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따라와 보겠니? 네. 출발! 힘들어. 헤매나, 어서 오거라. 댕박사님, 도대체 뭘 보여주시길래 이 산 엉덩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오도록해. 그래, 저기 있다. 저기 파위 위에 파일이 보이지? 파일이? 그렇구나. 저 파일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응? 파이리, 너도 보아하니까 나처럼 혼자인 것 같은데 너 내 포켓몬이 되어라. 파이리 파파. 너 영광인 줄 알아? 나는 포켓몬 트레이너. 이제 포켓몬 마스터가 될 사람이니까 파이리, 넌 내 거야. 파이리. 피해? 넌 내 거야. 왜 이렇게 저항하는 거야, 파이리? 내 포켓몬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럴 수가. 근데 저 파일이 아까부터 굉장히 슬퍼 보이잖아. 파일이 어디라도 아픈 걸까? 사실 저 포켓몬은 내가 너 말고 다른 아이에게 준 스타팅 포켓몬이었어. 그런데 주인 녀석이 잃어버렸는지 아무것도 안 먹고 파이리가 며칠째 여기에 있는 것 같더구나. 그렇구나. 저 파이리 그러면은 잃어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저 파이리의 주인을 찾아주겠니? 너도 잘 알겠지만 파이리는 꼬리에 불꽃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죽어버리거든. 불쌍해라. 외로워 보이는 저 뒷모습. 헐. 아무래도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주인을 찾아볼게요. 아주 좋은 선택이구나. 그럼 나는 질퍼기를 보러 가야 돼서 이만. 파이리, 내가 닉 주인을 꼭 찾아줄게.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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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센터라면 파이리 주인님이 계실지도 몰라. 들어가 보자. 이 포켓몬 센터라면 트레이너가 다 모이는 곳이니까 파이리 주인이 반드시 여기 있을 거야. 저기 혹시 파이리를 잃어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너 거짓말이지? 맞아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 혹시 파이리를 아시나요? 파이리 그런 건 모르겠고 꽤나 잘생겼구나 소년. 그럼 간호사 누나한테 물어볼까? 저기 파이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인을 알고 계세요? 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 여기엔 없는 건가? 이게 무슨 웃음소리지? 역시 늑대야. 어떻게 야생의 포켓몬을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 아,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지. 역시 늑대야. 근데 늑대, 스타팅 포켓몬 이상해씨 꼬부기는 다 있으면서 왜 파이리만 없어? 파이리? 물론 있었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이리는 멍청하고 한심한 녀석이었어. 상대 포켓몬만 보면 벌벌벌 떨잖아. 그래서 그 약해 빠진 파이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 녀석 너무 약하길래 그냥 버리고 왔지. 진짜 멍청한 녀석이야. 버려도 버려도 계속 나를 떠나길래 숲에 있는 바위에서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고 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빗대내고.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글쎄 알바야.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약한 포켓몬은 필요 없어. 어차피 난 포켓몬이 이렇게 많은 게. 역시 늑대는 악마야. 저 녀석이 파이리를 버린 거였어. 파이리? 파이리. 야! 파란머리! 포켓몬의 물건 취급받아니! 그 파이리는 널 진심으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약속을 믿고 아직도 그 바위에서 너 죽을 때까지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미래의 포켓몬 마스터인 이 주혁대님에게 그딴 게 무슨 상관이지? 그래! 포켓몬은 강하기만 하면 되지! 지금 보니까 내가 버린 포켓몬을 주워간 여맨이냐? 나 그렇게 약하게 생겼구만. 남의 버린 포켓몬이나 주워가고 말이야. 그런 쓰레기 포켓몬은 줘도 안 가져. 맨날 싸울 때마다 벌벌 떨면서 도망만 치는데 도대체 그딴 쓰레기 포켓몬을 어디다 쓰라고 말이야. 하지만 파이리는 널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넌 진짜 혼 좀 놔봐야겠구나. 나와라! 이번에 새로 잡은 이상의 폴! 자! 포켓몬 배팅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여기는 트레이너가 휴식하는 곳이야. 여기서 배틀을 하면 포켓몬 트레이너 자격 박탈인 거 알고 있지? 그만해. 쳇,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가자. 여전히 눈은 코알만 치생겼네. 어차피 저런 녀석은 트레이너 자격이 없어. 정말 너무해. 비가 엄청 오는데 이러다가는 파이리 꼬리에 있는 불꽃이 사라지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구하러 가야 돼. 파이리 기다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매운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엄마! 우산 어딨어요? 아들, 우산은 왜? 지금! 파이리가 위험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파이리, 내가 지금 구하러 갈게. 절대 꼬리에 있는 뿌리 꺼지지 마. 여기에 파이리가 있다는 거야? 네, 여기 파이리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아니, 또 그 바위에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파이리, 피해봐. 파이리. 야, 개미들이 저 이제 그만해. 참새들이? 예민아, 오늘 저녁은 맛있는 참새 튀김이다. 엄마가 상대할 테니까 빨리 파이리를 데리고 포켓몬 센터에 가. 이 서늘한 감각 오랜만이구만. 네, 엄마 부탁해요. 그래, 엄마만 믿으렴. 파이리, 저 이거 들어. 개미, 파이리 있는 꼬리 있는 불꽃이 꺼지겠어. 이러다가는 빨리 포켓몬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파이리, 빨리 가자. 너 그러다 죽어. 빨리 가자고. 빨리 파이라. 파이리가 괜찮아야 될 텐데.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파이리, 여매나? 네. 제 파이리가 꼬리에 불꽃이 꺼지질 않았나요? 그게 말이야. 빨리 말씀해주세요! 파이리는 무사해. 다행이다. 그런데 치료해주고 씻겨주었더니 파이리가 이상해진 거 있지? 네? 그게 무슨... 아니... 파이! 이건... 이렇지 파이리? 파이! 아휴, 우리 아들 언제 올라나? 맛있게 튀겨놨는데 말이야. 아휴, 빨리 왔으면 좋겠구만. 파이리가 괜찮아야 될 텐데.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파이리, 여매나? 네. 제 파이리가 꼬리에 불꽃이 꺼지질 않았나요? 그게 말이야. 빨리 말씀해주세요. 파이리는 무사해. 다행이다. 그런데 치료해주고 씻겨주었더니 파이리가 이상해진 거 있지? 네? 그게 무슨... 아니... 파이! 이건... 이렇지 파이리? 파이! 파이리, 어제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너의 주인 쥐니떼라는 아이 말이야. 와, 이럴수가! 이거는 4096분의 1 확률로 구할 수 있다는 정말 정말 희귀한 이로지 포켓몬이잖아!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은 아니고 내가 우연히 숲속 바위 위에서 비를 맞고 있는 이 파이리를 내가 구해줬어. 오, 너 정말 착하구나! 어쨌든 이런 파이리라면 정말 내가 키우고 싶다. 부럽구나! 숲속 바위 위에 있는 파이리? 이 쓸모없는 포켓몬 녀석 같은 애라고. 너 같은 거 갖다 버려야겠어. 너 때문에 포켓몬 배틀에서 져버렸잖아. 쓸모없는 녀석. 쓸모없는 녀석 같은 애라고 딴데기 구인한테야.
같던데. 오케이. 응? 야, 진흙대. 너 파이리를 버렸다고 했지? 아, 그 약해 빠진 쓸모없는 파이리. 왜? 아무튼 아니 그게 말이야. 그 파이리가 알고 보니까 이로치 포켓몬이었어. 응? 말해고? 그거 갑이 좀 나가겠는가?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너 아직 한편으로 너를 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나도 트레이너야. 너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지만 너는 아직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주인 품으로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 진흙대라는 녀석은 강한 포켓몬을 참 좋아하더라고. 나와 함께 여기서 야생 포켓몬을 사냥하면서 수련하자. 네가 강해지면 네 주인도 너를 버리지 못할 거야. 괜찮지? 파이리, 파이리. 우리 좋다고? 그래, 그럼 같이 함께 수련하는 거야. 따라와. 파이리. 파이리는 불 포켓몬이니까 이 초원에 있는 풀 포켓몬을 잡으면 금방 성장하겠지. 이상해. 풀은 너무 강해 보이고. 그래, 홍두기가 좋겠다. 홍두기 대결이다. 좋았어. 그러면은 홍두기한테는 불꽃 세례. 자, 그리고 파이리 레벨 시키려면 이상해. 꽃은 너무 강해 보이는걸. 우추동도 너무 세 보이고. 치코리타라면 이길 수 있겠는걸. 파이리한테 상처 치료약을 먹이고 전투해볼까. 지그재그 구리. 미안하지만 너 좀 잡아야겠다. 배틀에서 이겼다. 파이리의 레벨이 올랐어. 어? 파이리가 레벨업을 해서 용의 숨결을 배우게 됐는데 이거를 몸통박치기를 지우자. 좋았어. 레벨업 해가지고 용의 숨결을 배웠다고. 파이리 너 엄청 강해졌다고. 좋아 좋아. 파이리 너도 꽤나 전투에 능숙해졌는걸. 아이 파이리. 너 사실 알고 보면 이노치 포켓몬이었다면서. 파이리, 네 주인이 널 찾아온 모양이야. 파이리. 너같이 희귀한 포켓몬을 내가 왜 버렸을까. 약속한 대로 너를 데리러 왔어. 자, 이리 와. 야, 너 파이리한테 상처 주지 말고 잘해. 넌 파이리를 버리려고 했으면서 이로치 포켓몬이라도 다시 찾으러 온 거잖아. 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어차피 그 파이리 주인은 언제까지나 나라고. 야, 파이리, 빨리 이 몬스터 볼 안으로 돌아와. 파이리, 파이리. 조금 이따 넣어주겠어. 그 녀석은 정말 나쁘지만 파이리, 네가 행복했으면 됐어.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포켓몬이야? 야, 그리고 너 어디서 내 뺄라 그래? 네가 감히 잉어킹으로 내 친구 차베리를 짓밟았다지? 넌 안되겠다. 포켓몬 배틀다! 하지만 난 포켓몬이 없어서 배틀을 못해. 포켓몬 잡는 게 트레이너라고? 야, 안 되겠다. 파이리, 저 녀석을 꿀에 화염방사를 발사해! 파이리? 뭐해, 파이리? 또 버림받고 싶어? 화염방사! 발사! 파이리, 이 녀석이 전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빨리 발사해! 이 파이리 녀석! 감히 주연 얼굴에 불꽃을 발사해!
파이리 왜 나한테 온 거야?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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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내 포켓몬이 되겠다고? 파이리 정말 고마워 파이리 다미 니 따위가 날 배신해? 그래 좋아 둘 다 내 포켓몬으로 기도시켜주지 나와라 내 최강의 포켓몬 이상의 꽃 헉 이럴 수가 저건 이상해 씨가 최종 진화 포켓몬이잖아 잘 알고 있구만 담벼라 하지만 풀 포켓몬은 불 포켓몬한테 약한 법 가능성은 있어 자 그러면 나부터 들어간다 몸통 박치기 파이리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불꽃 세례 오! 네, 이 녀석 뭐 별거 없구만 좋았어 자 가자 또 불꽃 세례야 불 포켓몬은 불이 약한 법이지 급소를 젠장 급소를 맞다니 넌 안 되겠다 마지막 세레나데는 용의 숨결이다 몸통 박치기 용의 숨결 내가 이겼어 아니 뭐야 갑자기 파이리의 모습이 오 리자드가 되었잖아 오 젠장 그때 그렇게 약했던 내가 버렸던 파이리가 저렇게 변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말이 안 된다고 약하다고 네 포켓몬을 버리는 너 같은 건 포켓몬 트레이너 자격이 없어 리자 리자 분하다 젠장 리자드 저 녀석 얼굴에 또 불꽃 발사를 부탁해 아이 그만둬 그만둬 잘했어 리자드 리자? 리자드 이제 리자? 우리 잘 지내보자 아 리자? 오늘은 잉어킹으로 매운탕을 해먹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군침이 싹 도네 잉어 아휴 이 불쌍한 잉어킹을 팔팔 끓는 인물 속에 집어넣고 잉어 대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춧가루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소금 넣고 좋았어 여기다 퐁당 어 냄새 좋다 역시 아침부터 매운탕 얼큰하게 먹는 게 좋단 말이지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잉어킹이 살아있지? 어?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 잉어키가 미안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분명 펄펄 끓는 물에 넣었는데 분명 죽었는데? 어? 어? 좀비다 좀비야!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 여매나 내가 분명 펄펄 끓는 용암에 잉어킹을 넣었는데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거 있지? 어이 도대체 뭐니? 난 무서워서 이제 매운탕 못 해먹겠다 어이 진짜 진짜 그러네요? 이거 완전 잉어킹이 싹싹 익었는데 어이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정말 살아 움직이잖아 내가 볼 때는 엄마 벌 받은 거예요 맨날 매운탕 끓여 먹으니까 생선들이 죽어서까지도 저주하려고 무덤에서 올라온 거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럴 수가 잉어킹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죽어있어 아무래도 댕 박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죽어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제가 그러면은 댕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그래. 그런데 잉어킹한테 잘 구워진 냄새가 나는걸? 맛있겠다. 오는 길에 햇빛 좀 쏘아줄 수 있니? 아, 잉어? 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울 건데 누나. 아, 내가 깜빡하고 정신줄을 놨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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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박사님, 도대체 잉어킹이 왜 이런 거죠? 이럴 수가! 이 근처로 잉어킹이 죽어 있어! 그런데 움직이잖아. 그건 저도 알아요. 무서워! 악마의 씨인 게 분명해! 아니, 뭐... 내 박사 생활하면서 이런 포켓몬은 아주 처음 보는구나. 그렇군요. 하지만 잉어킹의 모습은 죽어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잉어킹을 데리고 다닌다면 잉어킹이 너무 불쌍하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딱 한 가지 생각나는구나. 어? 뭔데요? 바로 진화하는 방법이란다. 진화를 하면 병변만 가라더스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기다려보렴. 이상한 사탕이 어디 있더라? 이상한 사탕이 다 떨어졌네. 없다고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제가 야생의 포켓몬을 잡고 한번 레벨업을 시켜보죠 뭐. 그래, 그럼 파이팅하고 너러질 뻥이. 잉어킹, 내가 너를 진화시켜서 평범한 갸라도스로 꼭 만들어줄게. 불쌍한 우리 잉어킹. 매운탕이 되려다가 아이고 죽지도 못하고 좀비가 돼버렸네. 가자! 그래, 잉어킹을 레벨업 시켜보는 거야. 어떤 거 잡지? 그래, 아보가 좋겠다. 자, 잉어킹, 너 아보는 이길 수 있겠지. 튀어오르기다! 아,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니, 뭐 좀 해봐 잉어킹! 튀어오르기!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잉어킹! 잉어킹! 너 왜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거야? 네, 리자드로 그냥 일단 잡아야겠다. 이거 큰일인걸? 잉어킹이 튀어오르기가 밖에 없어가지고 공격을 못해서 레벨업을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유, 얘가 여기 있었는데. 어? 아유, 여매나! 내가 깜빡한 게 있구나. 잉어킹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방법이 있단다. 어? 뭔데요? 튀어오르기밖에 없던데? 그것은 바로! 바로! 무슨 바로? 학습장치? 학습장치? 이걸 잉어킹에게 장착하면은 리자드가 전투에서 승리해도 잉어킹이 공짜로 경험치를 얻지. 오,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50만원? 어? 50만원? 네?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아니? 세상에 공짜란 없단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자본주의 사회. 좀 비싼가? 그래, 그러면 49만 5천원 해줄게. 네, 하나 주세요. 이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이거를 잉어킹한테 끼우면은 잉어킹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지. 한번 끼워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 좋았어. 한번 사냥을 해볼까? 기니기한 포켓몬을 배틀에 나가지 않아도 경험치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장치. 잉어킹을 키우기엔 딱이구만. 그럼 리자드로 EV를 잡으면은 잉어킹도 경험치를 얻는다는 말이지. 잉어킹은 92의 경험치를 얻었다. 야, 이거 진짜 잉어킹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잖아. 이걸로 진화까지 시키는 거야. 좋았어! 잉어킹을 레벨 19까지 만들었다. 하휴, 그러면 내일 또 키우러 가야겠네. 가자, 여기까지만 하자. 잉어킹 따라와. 잉어? 잉어킹이 갸르도스로 진화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징그러운 모습 말고 말이야. 엄마 다녀왔어요. 하나님 아버님, 이제 매우 다 끊겠습니다. 제발 저 악마 같은 잉어킹을 편하게 잠들게 하소서. 아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잉어킹이 갸라도스로 진화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데요. 그게 정말이니? 아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버렴. 여기 어딘가? 그래. 자 여기 그러면 이상한 사탕이 하나 있는데 이걸 먹여보자꾸나. 사탕? 됐다 그럼 한번 먹여볼게요. 여기 있단다. 좋았어. 그러면 잉어킹, 그러면은 진화해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 엄마 잠깐 나오세요. 그래. 자 제가 한번 진화시켜볼게요. 자 진화 한번 해보자. 아니 잉어킹의 모습이 엄마! 엄마! 자라노스로 진화할 건가 봐요. 이러면은 다시 어머 왜 이렇게 커지니. 어머 어머 카라도스가 되었잖아. 여빈아 이런 거 매운탕 못해 먹어. 아이 징그러워라. 내가 분명 맨날 매운탕 먹어서 이런 악마를 우리 집에 보낸 게 분명해. 난 처벌 받는 거야. 오. 엄청 강해 보이잖아. 너는 정상적인 가라도스가 되진 못했구나. 어이 무서워라. 들어와 포켓몬 볼로. 그 여맨이는 되지. 저번에 나를 짓밟았겠다. 늑대야, 이번에 우리가 잡은 최강 포켓몬들로 그 녀석을 아주아주 짓밟아주자. 그래 좋아. 그래서 여기서 그 녀석들의 집이라고. 근데 저건 뭐야? 응? 괴물인가? 악마다! 무서워! 도망가! 도망쳐! 좀비 기라노스 쫓아가자. 야비라 빨리 도망가! 좀비 기라노스가 쫓아온다! 나는 개엄이란 말이야! 갸르! 빨리 쫓아가 좀비 게라도스! 갸르! 도망가! 가라 리자드! 불꽃 없니? 아 리자! 좋았어! 자 그리고 마무리는 바로 할퀴기! 좋았어 리자드. 아주 잘했다구. 리자드가 엄청 성장했잖아. 야. 뿅.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이제 나에게도 포켓몬 두 마리가 생겼어. 나도 이제 곧 마을 포켓몬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헤헤헤헤. 쟤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또 예전에 내가 버린 포켓몬 이야기 하나 해줄까? 헤헤. 아, 또 뭔데? 얼마나 약한 포켓몬이라길래 버린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생긴 게 아주 별로라서 버렸어. 뭐? 야! 오! 정의사도 납셨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를 야라고 부르는데 내 이름은 차별이거든? 전에 잉어킹은 약하다고 버리고 너 듣다 듣자 하니까 이번엔 포켓몬 생겨가지고 버린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포켓몬인 주제에 주인인 나에게 저주를 내린 거 있지? 너 팬텀이라는 포켓몬 들어봤어? 팬텀? 그래, 나도 예전에 야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잡았는데
그 팬텀이라는 포켓몬 자신의 트레이너에게 저주를 걸어서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불꽃한대. 매네걸? 자신의 트레이너를 잡아먹는다고? 야, 그럴 리가 없어. 포켓몬이 어떻게 자기 트레이너를 잡아먹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생긴 것도 무서워서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소름이 끼쳤다고. 그래도 생긴 걸로 판단하다니. 그러면은 우리 좀비 게라조스는 어?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착하다고 내 말도 잘 듣고. 봐봐. 아주 지같이 생긴 것만 귀여워요. 그러게 말이야. 야, 저빈아, 밤이 늦었다. 팬텀이라도 나올까봐 무섭네. 난 집에 간다. 그래 그래. 지 같은 것만 키운대요. 얄로 얄로. 저 녀석. 어? 엄마. 엄마? 어? 이게 다 뭐예요? 아, 먹이 뭐니? 오늘 이사 갈 거란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이, 우리 마을에 엄청 큰 100평짜리 집이 50만 원에 엄청 싸게 올라왔잖니. 그래서 어제 바로 계약해버렸어. 어제 바로 계약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큰 집에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완전 땡 잡은 거지. 참아 말고 따라와. 너도 집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게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집이란다. 네? 이렇게 큰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가격도 너무 싼 것도 수상하고 지금까지 이 집 안 팔리다가 저희가 낸 것도 수상해요. 이거 귀신이나 나오는 집 아니에요? 아이, 귀신은 무슨,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니. 아,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 얘도 참 웃겨. 뭔가 깨름칙한데. 잠시 후. 야, 어휴, 이게 우리 집이야. 저번에 살던 사람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어이, 가구 봐, 가구. 가구도 다 놓고 가셨네. 이거 완전 땡 잡은 거지. 엄마! 우산이 멋대로 움직여요! 여매나! 오래된 집이라서 뭐 떨어질 수나, 어? 그런 게 있는 거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고 이거요! 아이 참, 물건이 좀 움직이면 어때? 신이 나 보이는구만! 아, 진짜. 엄마,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우리 집 아니잖아. 여기 사장하는...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빨리! 집 정리해. 네. 이게 분명 귀신이 사는 곳이야. 엄마! 여기 살다가 저 죽을 거예요, 분명. 귀신이 절 죽일 거라고요! 아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도 그러네? 아이,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 뭔가, 이 집에 있으면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쎄한 기분이 들어요. 귀신이 분명 있는 거라고요. 엄마, 이거 안 보이세요? 야. 지멋들이 연주하고 있어요! 야, 이 냉장고 삼성이네? 땡 잡았다. 5분 후. 대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춧가루도 썰고, 간장도 썰고. 어우, 냄새 좋다. 어우, 진짜. 어우, 난 요리를 너무 잘한다니까. 어? 이게 뭐래? 야, 귀신이다! 아무래도 여기 너무 으스스한 것 같아. 귀신이다! 구독. 오,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엄마, 집이 너무 싸다고 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세상에 귀신이 있었어.
바로 그 집 환불했단다. 어, 귀신 나오는 집을 팔고 말이야. 어, 진짜 안 맞다면 택! 할 뻔했네. 그런데 귀신은 아니고 포켓몬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차베리가 말한 팬텀인가? 아이, 팬텀인지 팬티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 절대 그 집에 근처도 가지 마라. 알겠니? 어, 네. 뭔가 그 포켓몬에게도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 사연? 무슨 사연? 땡바스님, 이번에 새로 이사간 집에 팬텀이 나타났는데 엄마와 저를 공격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혹시 부동산에 단돈 50만원에 올라온 큰 집을 산 건 아니겠지? 맞아요! 땡박스님! 그걸 어떻게... 그 팬텀은 말이다. 사실 2년 전 어떤 한 트레이너가 버리고 간 팬텀이란다. 잠깐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금방 널 데리러 올 테니까 말이야. 긴가... 긴가... 갱가! 저 녀석만 보면 소름 끼쳐. 재수가 없달까? 갱가! 잔인하게도 트레이너는 집에 팬텀을 혼자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 여깁니다. 넓고 참 좋죠? 그런데 가격도 참 저렴하고요. 정말 좋네요. 왜 이렇게 싸지? 귀신이라도 나오나? 아이, 그럴 리가요. 갱가! 귀신아! 갱가! 후후, 팬텀은 2년째 그 집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팬텀은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집은 유령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의 발길이 끊겼고, 팬텀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귀신인 척 연기하며 저택을 지키고 있단다.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그 팬텀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제가 소문을 들은 건데 정말 팬텀은 주인에게 저주를 거나요? 절대 아니란다. 생긴 것 때문에 생긴 오해야. 팬텀은 충성심이 좋다고. 역시 그렇구나. 차별이 나쁜 녀석.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말이야. 좋아. 그러면 여매나, 너가 그 팬텀의 주인이 되어보는군. 어떠니? 네? 넌 상처받은 포켓몬을 잘 다루잖니. 그 불쌍한 팬텀을 너가 구해주렴. 네, 한번 제가 구해줘 볼게요. 삐. 팬텀! 넌 버림받은 거야.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네 주인은 오지 않는다고. 팬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팬텀의 마음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너 때문이잖아. 전투에서 약한 건 필요 없어. 가자! 가자라고! 가자! 어? 너는 차별? 뭐야 너? 아는 척 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포켓몬은 약하다고 마음대로 돼야 하는 물건 같은 게 아니라고. 뭐래? 불도 불. 그냥 내 포켓몬 리그에서 우승시켜주는 물건일 뿐이야. 설마 너 포켓몬이 친구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야! 말도 못하는 포켓몬 따위랑 친구는 무슨? 진짜 웃겨. 너 친구 없지? 친구 없으니까 포켓몬이랑 친구하려는 거지. 아, 진짜 나는 찐따만 보면 쥐어받고 싶은데 완전 쥐어받고 싶네. 너 이 집 기억나지? 여긴 내가 2년 전에 살았던 집인데 여기 앞이었구나. 정신없이 버터풀을 때리다 보니까 여긴지도 몰랐네. 네가 버린 팬텀 기억나? 어, 기억나. 저주에 걸린 팬텀 기억나지. 밥맛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걔랑 같이 다니면 넘어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배탈나고 배트는 맨날 치고
주인한테 분명 처지를 걸어버린 게 분명해. 그딴 건 그냥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아니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팬텀은 널 좋아해서 아직도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널 기다리고 있다고. 뭐야? 날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역시 포켓몬 능지 수준. 그걸 버린 것도 깨닫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니. 그리고 굶어 죽은 줄 알았는데 용케도 살아있네. 근데 나 보고 으쭈라구. 뭐? 켄가. 켄가. 팬텀? 켄가. 켄. 켄가. 팬텀. 켄가. 켄가. 뭐야? 너 또 내가 버린 포켓몬 주워서 키우게? 너도 저랑 같이 다니면 재수가 없을 텐데. 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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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너도 아까 저기 위에서 진실을 다 들었지? 쟤는 널 절대로 키울 생각이 없다고. 켄가. 복수하고 싶지? 그럼 나랑 같이 싸울래? 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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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그럼 내 포켓몬볼로 들어와. 아이고, 루저끼리 모이니까 아주 잘 어울리네. 그래, 포켓몬 배틀이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와라 팬텀. 너 따위는 버터플로 없애주지. 가라 쪼리까루. 버터플 미안하지만 맹독이다. 안돼. 나와라 유츠. 어?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거지? 나와라 사이코 키네스트. 자 맹독 걸고 다시 병. 너한테 이 포켓몬만큼은 안 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써버렸네. 나와라 퓨즈. 저렇게 포켓몬을 막대하는 녀석에 내가 지다니. 서러워? 억울해? 그러면 강해지던가. 내가 말했지? 약한 포켓몬은 쓸모가 없다고. 난 간다. 다음부터 마주치면 그땐 둘 다 진짜 초세상으로 보내준다. 그럼 안녕. 내 이름은 잉여맨. 대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내가 과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까? 난 아마 안 될 거야. 차베리가 가지고 있던 뮤츠 정말 강했단 말이야. 안돼. 나와라 뮤츠.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 거지? 자 맹독 걸고 다시 병. 내가 그런 포켓몬을 이길 수 있을까? 포켓몬 마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지 말까? 난 아마 사람들 앞에서 패배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겠지. 엄마! 엄마! 얘가 왜 이래? 진짜! 염에다가! 네 포켓몬 아니니? 얘가 나를 막 먹어대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 리자드 갑자기 왜 그래? 얘가 왜 일어나? 잠깐만 리자드. 예. 나 너를 공격도 하지. 없구나. 리자드. 너의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내가 명령한다. 공격을 멈춰. 리자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구독. 아이 리자드 빨리 들어오라니까. 아이 진짜 얘가 포켓몬볼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이고 힘들어. 여민이 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댕박사님, 제 포켓몬 리자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마도 그건 말이다. 사람도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가 아니듯이 파이리에서 리자드로 진화하면서 사춘기가 된 게 온 모양이구나. 사춘기요? 그래, 리자몽으로 진화만 한다면 말을 아주 잘 들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댕박사님 뇌를 털어서 이상한 사탕을 얻어버리면 되겠구만. 아, 여긴 난 이상한 사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명. 훔쳐버려. 아, 여기 있다. 어? 이 녀석이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리자몽으로 진화하면 말을 정말 잘 들었겠지. 자, 그러면 리자드, 우리 진화해 보도록 하자. 이상한 사탕을 줄게. 자, 리자드, 이걸 먹어서 사춘기가 같은 건 잊어버리라고. 리자드. 어, 리자드의 모습이. 응? 리자몽으로 진화하는구나. 오. 리자몽. 좋았어, 리자몽. 이제 내 말을 정말 이제 잘 듣겠지. 나를 태워서 저쪽으로 날아가 봐. 아, 야, 왜 나한테? 어? 얘들아, 내 연구실이야. 댕박사님, 흑자몽이 되었는데도 제 말을 아직도 안 듣는데요. 아직도 사춘기인 걸까요? 야, 너 포켓몬볼로 들어오라고. 이건 아무래도 사춘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요. 그냥 리자드가 너를 개무시하는 거란다. 네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네가 아주 더럽게 약해가지고 에? 포켓몬이 널 무시하는 거야. 네? 이렇게 서러울 수가. 저렇게 비웃는 것 좀 보이니 저게?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마 네가 저 리자몽이 다른 주인이 있던 포켓몬이었잖니. 때문에 네 트레이너의 수준이 전 트레이너보다 낮으면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제가 리자몽을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너의 포켓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너를 믿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죠. 하지만 넌 자신감도 너무 없고 맨날 찡찡대기만 하는 날 어떤 포켓몬이 널 주인으로 생각하겠니? 맞아요. 요즘에 한번 치고 나서 자신감이 확 줄긴 했죠. 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 근데 여맨이, 너는 배지가 있니? 배지? 그게 뭔데요? 그래, 각 지방에 있는 체육관 관장을 이기면 그곳에서 배지를 주지. 그 배지를 얻는다면 저 멋있는 흑자몽도 너를 아주 존경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흑자몽도 제 말을 듣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체육관 관장은 엄청 강하겠죠? 그럼, 오래전에 다들 포켓몬 챔피언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쓰요이. 네? 오래전에 챔피언이었다고요? 나나 만들 거야. 그딴 약한 소리 나니까 포켓몬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야. 나도 너를 이제 무시하고 싶구나. 무지비. 그래도 아니야. 흑자몽을 내 말을 듣게 하려면은 나도 도전을 해야 된다고. 거기 댕박사님, 체육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도장을 깨보겠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체육관은 산 꼭대기 폭포 안에 동굴 체육관이 있단다. 그렇군요. 야, 흑자몽, 빨리 가자. 그만 무시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에이씨, 포켓몬한테 절대 무시받는 트레이너가 될 순 없어. 뿅. 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야, 리자몽, 같이 가. 에? 리자몽. 하유, 아직도 무시하는구만. 어딘가에 동굴 체육관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분명 폭포 안에 있다고 했었는데. 어? 설마 이곳이
동굴체육관?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어이, 계세요? 저 포켓몬 배지를 얻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맞나? 어? 누가 봐도 신입 트레이너로군. 여긴 무슨 용무지? 저 포켓몬 배지를 얻고 제 포켓몬들한테 존경심을 받을 거예요. 존경심이라. 그런 건 카리스마로도 충분한 법인데. 좋아, 아무튼 내 포켓몬을 보여주지. 겨라 꼬마돌. 좋았어. 이 배틀을 이기고 리자몽의 존경심을 받겠어. 가라 갸라도스. 호호, 갸라도스라 꽤나 하는 녀석을 내보냈구만. 자, 저 녀석은 돌 포켓몬이니까 얼음 엄니로 마무리하는 거야. 하, 떨어뜨리기. 너무 강하잖아. 이 녀석도 꽤나 하는구만. 얼음 엄니. 얼음 엄니. 떨어뜨리기. 캐러더스 지면 안 돼. 잘했어, 갸라도스. 조금은 치는구만. 그 다음은 롱스톤이다. 아니, 저거는 크리스탈 롱스톤? 너의 갸라도스도 꽤 크지만 내 롱스톤이 더 크지롱. 절대 지면 안 되지. 얼음 옴니로 가는 거야. 떠들이기.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이 맹독을 걸고 병생 처벌한다면은 이 싸움 할만하다구. 용의 숨결! 급소를 마렸다! 좋았어, 병생 천명이다! 팬텀 마무리! 안 이거 동굴체육관도 별거 없구만! 팬텀으로 끝내버린다! 내 비장의 포켓몬 거북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야. 하이도케노! 아니, 팬텀이 한 방에? 헐. 이 녀석 별거 없구만. 괜찮아, 니자몽이 있으니까. 니자몽이 내 말만 들어준다면 거북왕 정도는 금방 이길 수 있을 거야. 니자몽! 불꽃 세르다! 니자몽! 잠을 잔다고? 니자몽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불꽃 세르를 해야 될 거 아냐? 이 녀석 못 참겠군. 감히 이 쥐 늑대님을 보고 무시를 해? 가라! 내가 진거! 아니! 거북왕의 모습이! 저건 뭐야! 거북왕! 가라! 거북왕은 메가 형태로 메가 진화를 했다? 니자몽 쿨쿨 자고 있다. 냉동비! 거북왕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야지! 한번 냉동비!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구나. 네 말도 듣지 않는 포켓몬 따위를 가지고 오다니. 한심해. 그 녀석한테 명령이 통할 때 다시 시합을 받아주지. 내가 나약한 소리만 하는 트레이너라서 리자몽이 패배한 거야. 내 말을 듣지 않고 얼어붙어 버리다니. 리자몽! 우리의 불꽃이 사라졌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 리자몽! 에이, 큰일이야! 냉동비에 맞고 얼어붙어 버렸어! 이러다간 꼬리에 불꽃도 꺼지고 말 거야. 리자몽!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리자몽! 리자몽, 괜찮아? 이제 곧 따뜻해질 거야. 내가 몸을 좀 녹여줄게. 많이 괴롭지? 여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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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맨! 여메나, 무슨 일이니?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아들, 엄마 몸보신 시켜주려고 리자몽 고기를 구우려고 한 거구나? 아이, 고기 파티할 거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엄마가 상추에다 쌈장에다가 마늘까지 싸웠을 텐데. 아이, 지금이라도 싸워야겠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리자몽이 많이 아파요. 꼬리에 불꽃이 거의 다 꺼지려고 한다고요. 엄마, 진짜네.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건 가져오셨겠죠?
아이 물론이지. 쌈장하고 마늘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아 상처야? 담요? 네 맞아요. 다행이다. 어이, 그래 여기 딴다. 아유 제가 이렇게 해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구독. 휴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자 아이, 이렇게 치료해주는 거야. 이자몽 좀만 힘을 내. 어머 얘 좀 봐. 어 여매나 네 손 좀 봐봐. 손이 엄청 빨갛잖아. 동생 입은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 포켓몬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거라고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지 않으면은 몸이 얼어붙을 거예요. 어, 리자몽이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일어났나 본데. 어 리자몽. 에? 일어났구나. 정신 차렸니? 리사. 아니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 몸을 천천히 녹여주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거라고. 그래야지 어? 예전처럼 멋지게 날 수 있지. 리자몽 좀만 기다려.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리사! 파일이 있는 꼬리에 있는 불꽃이 꺼지겠어. 이러다가는 빨리 포켓몬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파일이 빨리 가자. 너 그러다 죽어. 빨리 가자고. 파일이가 괜찮아야 될 텐데.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저기 여매나? 어 네. 파일이는 무사해. 다행이다. 리자. 리자몽 정신을 리자. 차렸구나. 리자. 리자몽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리자. 고맙다고? 아이 뭘? 난 너의 친구이자 너의 트레이너일 뿐인 걸. 그리고. 내가 평소에 너무 나약한 소리만 했지. 어제 전투는 패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나약한 소리 안 하겠어. 나 이제부터 그냥 포켓몬 트레이너가 꿈이었는데 꿈이 바뀐 거 있지? 나 오늘부터 포켓몬 리그에 참가해서 챔피언이 될 거야. 엄청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서 어제처럼 패배해서 절대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믿어줄래? 리자. 알겠다고. 그래 우리 잘해보자 리자몽. 뿅. 자 리자몽 바위 체육관 도장을 깨뜨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해. 리자. 그러면은 야생의 포켓몬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해보자. 좋았어. 나인테일을 잡아볼까? 자 리자몽 스톤 샤워다! 좋았어! 리자몽 굉장히 강한데? 리자! 역시 믿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 귀여운 민용을 괴롭혀볼까? 자 민용한테 귀여운 민용한테 플레이어 드라이브다! 으라라라! 좋았어! 굉장히 강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수련을 해보자! 7시간 후. 좋았어. 거의 몇 시간 동안 야생의 포켓몬을 잡았더니 레벨 10씩 오른 것 같아. 이 정도면 바위 체육관 블루한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내일 한번 바위 체육관한테 도전해보는 거야. 어? 설마 겨우 클리자먹으로 바위 체육관 블루에게 도전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파위 체육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요루루라고 해.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나는 실패했지. 내 포켓몬들은 메가진화를 못해서. 메가진화? 너도 싸우다가 본 적 있지? 그 녀석 거북왕이 갑자기 진화해서 널 공격했잖아. 너도 그 메가진화를 하지 않은 이상 이기지 못할 거야. 근데 그 메가진화는 어떻게 하는 건데? 에? 그것도 몰라? 그건 말이지 저쪽 지방에 있는 산문께 메가리자몽 보호소를 잡아서 리자몽 엑스나이트를 얻어야만 메가리자몽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 어 그렇구나. 리자몽 너도 들었지? 우리도 메가진화를 해보는 거야. 리자. 자 따라와 리자몽. 분명 이 근처의 사막에 보스 리자몽이 있다고 했는데. 리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안 되겠다. 타고 이동해야겠다. 가자. 니저몽. 와.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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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 저게 바로 보스 리자몽. 오. 엄청 멋있는데 리자몽 이길 수 있겠지? 리자.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야. 리자. 자 간다. 보스 리자몽과 대결. 리자몽 바로 이겨버리는 거야. 간다 손샤워로. 아, 아. 괜찮아 리자몽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 어. 갸라도스 하이드로 펌프를 보여주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강해. 어. 이거 메가지나 얻을 수 있는 거 맞나? 하.. 하루 종일 메가 리자몽한테 도전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 이거는 댕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엥? 야미나 무슨 일이니? 저기 저 지금 사막마을에 와있는데요 보스 리자몽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못 이기겠는 거 있죠? 보스 리자몽.. 그렇구나. 너는 그 녀석을 잡고 싶은 거고? 그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 박사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 있긴 한데. 헉. 뭐죠? 그럼 일단 이걸 보내도록 하겠다. 잘 아껴주도록 해. 응? 바로 일렙 가볼이란다. 어? 도대체 뭘 보내신 거지? PC 포켓몬 전송기를 한번 볼까? 아니! 레벨 1 가보리를 보내셨잖아? 어? 박사님 이게 뭐죠? 응? 지상 최강의 포켓몬이지. 어? 이게 바로 댕박사님이 보내주신 리자몽 보스를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라는데. 가버니 믿을 수 있는 거 맞을까? 가버니 가버니 자 리자몽 보스를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는 거야. 가자 리자몽 손샤워. 역시 이번에 팬텀 너도 가. 갸라도스 아 이거 한 대도 못 때려보고 찌는구만.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의 희망 가보리. 가보리 레벨 1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댕박사님은 정말 엉터리라니까. 가보리 무서워. 가보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죽기 살기다. 가보리 어? 가보리 죽기 살기를 하니까 어? 보스 리자몽이 피가 4%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정강석화. 가보리 오! 레벨 1 가보리가 보스를 이겼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보스 리자몽을 쓰러뜨렸더니 리자몽 나이트 X 이게 나왔잖아.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나도 메가 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좋았어. 자 리자몽 이제 한번 메가 진화 해볼까? 이거를 너한테 지니게 한 다음에 자 진화하는 거야. 오 이야 이로치 리 오 메가 X인데 이거 굉장하다. 이 정도면은 바위 배지는 금방 얻을 수 있겠어. 리자몽 이제 우리 메가 진화할 수 있으니까 바위 체육관 도장을 깨러 가는 거야. 가자. 아 시끄러. 너 왜 그러는 거야? 저녀석은 괴물이야 괴물 포켓몬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 내 분명히 승리를 거부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녀석의 거부왕이 엄청 거대해지더니 엄청 강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진화를 한 건가? 너는 말해줘도 모를 거야. 가자 버터풀. 그래도 바이베찌를 위해서라면 도전해야지. 응? 내 녀석은 아까 나에게 진 그 조무레기 트레이너 아니야. 니 자몽 하다 제대로 못 따르는 그런 조무레기 트레이너. 이번에는 좀 다를걸요? 저도 엄청 강해져서 돌아왔다고요. 이 팔찌 보이시죠? 호호, 조금은 모습이 달라진걸? 하지만 그런 팔찌 하나로 나에게 이길 수 없다. 자, 잔말 말고 승부다. 가라 꼬마돌. 가라 갸르도스.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요. 하이드로 펌프다. 하이드로 펌프. 이 녀석 조금은 잘해줬구만. 하지만 내 비장의 포켓몬 나와라 거북왕. 자, 거북왕이 나왔겠다. 자, 이번에는 리자몽을 꺼내야겠다. 리자몽, 너도 보여주는 거야. 너도 메가 진화를 하는 거라고. 이 녀석 메가 진화를 배워왔구만. 스톤 샤워. 스톤 샤워. 급소에 맞다니 대길. 거북물 대포. 포켓몬이라 좀 아픈걸? 필로 살아남았어! 자, 마무리하는 거야, 스톰 샤워! 제길? 내가 이겼다. 이제 바이베찌를 저한테 주시죠. 이런 젠장, 내 거부광을 쓰러뜨리다니. 고작 하급 트레이너 주제 꽤 하는구만. 넌 내 거다이맥스 맛 좀 봐야겠다. 따라와. 어? 거다이맥스? 이게 뭐지? 삐! 좋아, 이 정도면은 거다이맥스라도 무리가 없겠어. 자, 이번에야말로 날 이기면은 진짜로 배지를 주도록 하지. 어허? 나와라 거북왕! 그냥 평범한 거북왕인데? 이런 데서 배틀을 하고 있어! 여맨아! 아,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 자, 일단 이걸 받고. 어? 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낡은 타임엑스 밴드란다. 이걸 받고 바위체육관 관장이랑 싸우렴. 바위체육관 관장은 일반 트레이너에게 타임엑스를 사용해서 절대 배지를 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다구나. 그래서 잠깐 너에게 이 낡은 타임엑스 밴드를 빌려주마.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저 녀석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도대체 뭔데요? 써보면 알아, 써보면. 써볼까? 자, 리자몽 가자! 들어와! 가자! 리사. 아니, 이게 뭐지? 거다이맥스? 이건가? 아니, 스킬이 바뀌잖아! 하이록! 오, 다이스틸! 어떤 걸 해야지 셀까? 그래, 다이드라곤이다! 다이드라곤! 젠장, 내가 이런 조무레기한테 지다니.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자, 받아라 이 회색 배지를. 오, 회색 배지를 얻었잖아. 축하한다, 여맨아. 쪽팔려. 댕박사님의 다이벤드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입금해. 리자몽, 우리가 이겼어. 이 배지를 보라고! 우리는 엄청 강해! 여맨이 녀석, 제법인걸? 저렇게 나약한 포켓몬으로 어떻게 파이 체육관을! 이번 포켓몬 대회에서 1등은 나여야만 하는데! 이러다간 내가 지잖아!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되겠군!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의 수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오늘도 포켓몬 마스가 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수로에 가서 잉어킹을 잡아볼까? 아들,
요즘에 21번 수로에 있는 강가 근처에 가는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렴. 구독.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까? 촥. 물속에서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 정말 기대되는데. 어, 잡혔다. 어, 잉어킹이잖아. 킹가. 오케이, 잉어킹도 잡고. 됐다. 나왔다. 이번에도 잉어킹이잖아. 하이, 오늘은 잉어킹밖에 안 나올 건가 보다. 어? 단골. 덩쿨이. 저 포켓몬은 뭐였더라? 아, 덩쿨이. 왜 저기 있는 거지? 덩쿨, 덩쿨. 아, 날이 벌써 저물었잖아. 엄마 걱정하시겠다. 빨리 집에 가야지. 아, 참. 어머? 어? 어머! 아들! 너 설마 또 강가 갔었니? 어,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물 포켓몬이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거긴 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시터기에 엄마가 쪽지 남겨놨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포켓몬 마스가 될 사람이라고요. 물 포켓몬을 보고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더 많은 물 포켓몬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불꽃 포켓몬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안 돼. 물이 깊어서 빠지면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따라와.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이 녀석. 엄마가 강가 가지 말라 했다고. 어? 야단 쳤더니 기운이었구나. 네, 엄마. 제가 조금 더 조심할게요. 근데 엄마, 저도 이제 10살이고 강가 가는 건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요.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도대체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의 동심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말해줘야 네가 안 갈 것 같구나. 너 포켓몬 중에 덩쿨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덩쿨이요? 들어본 적 있죠. 덩쿨이는 왜 너처럼 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생각해? 글쎄요, 모르겠는데. 너처럼 강가에 갔다가 강에 빠지고 그 아이는 물 깊은 곳 덩쿨이 몸에 감겨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덩쿨이가 된 거지. 덩쿨이가 신고 있는 장화는 너처럼 장화를 신고 있던 아이였어. 더 무서운 건 덩쿨이가 된 아이는 말이지 사람을 강속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다. 어? 왜요? 그 이유는 외롭고 외로워서입니다. 헐, 그러면 엄마도 덩쿨이 아니에요? 엄마도 맨날 외로워하잖아요. 도대체 왜?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댕바스타님 막 소개시켜주라고 하면서 엄마도 이제 새 아빠가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그러셨으면서. 어? 이 녀석이? 어? 엄마도 외롭긴 하지만 덩쿨이는 없잖아. 어쨌든 절대 강가 근처로 가지마. 그러다가 덩쿨이한테 물속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어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겁주려고 그런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을 제가 믿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 만들어서 저를 겁주려고 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뭘. 이 녀석이? 그나저나 댕 박사님의 관심이 있으시대? 제가 엄마 얘기를 했더니 댕 박사님이 좀 고민하시던데요? 어? 아마 댕 박사님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닐까? 저기 댕 박사님이다! 어? 어머, 댕 박사님! 댕 박사님! 여맨이 어머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를 한잔 먹고 싶은데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포켓몬의 밥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10분 뒤에 고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 커피는 같이 못할 것 같네요.
아이 그러지 말고요. 어? 어머. 어? 어머. 여맨 영원히 하지 마세요. 너 아파. 아! 우리 뽀뽀 좀 해요. 안 돼. 엄마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나저나 정말 물속으로 덩쿠리가 어린아이들을 몰고 가는 걸까? 아이 아니야. 엄마가 그냥 날 겁주려고 한 말씀이겠지. 내일도 엄마 몰래 강가에 나가서 물 포켓몬을 잡아보는 거야. 아, 내 낚싯대. 아, 이걸 어쩌면 좋아. 덩쿠리! 아! 빨리 물속에서 나가야 돼. 뭐야? 무언가가 나를 계속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외톨이, 외로워. 너도 데려갈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와라, 갸르도스. 참았다면 진짜 죽을 뻔했어. 도대체 뭐였을까? 나를 막 잡아당겼다고. 나는 그 후로 엄마 말씀대로 21번 수로에 있는 강가 근처에는 안 가게 되었다. 여기에 울타리가 생겼네. 여맨아. 차베라, 여기에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나 우연히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야. 예전에 강가에서 놀던 어린애가 강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래. 그래서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치기로 했다고 했나봐. 포켓몬 잡기 좋은 곳이었는데 정말. 그러면은 엄마 말대로 정말. 태초마을 남쪽 풀숲 수로에는 덩쿠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지금도 덩쿠리를 보면 강에 빠진 아이가 변한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덩쿠리 안에는 죽은 아이가 있는 걸까요? 덩쿠리!